저는 이성미입니다. 예, 우리 각자 소개 좀 할까요? 예, 네. 우리 보드레부터. 아,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보드레입니다. 네. 어저께 제가 절에 다녀왔어요. 네. 발배는 못했어요. 무릎이 나가가지고 도가니 그러니까. 가져왔어. 자, 자, 우리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주기적으로 고치고 있는 여자, 인력의 공무원 김세아입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네. 낳아주신 부모님, 또 네. 만들어주신 부모님. 아, 그렇죠. 만들어주신 부모님 신사역에 계세요. 어쨌든 간에. 네, 옆에 계신 박보드레 씨보다는 신앙이 조금 더 있는 네, 나름 신앙자 이단 김세아 씨. 네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일하게 또 남자네요. 남자다. 남자인데 네, 저도 개그맨이고요. 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MBC의 나도 가수다에서 김경호 패러디 김경호. 조금만 보여줘.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도 좋아. 이런 걸로 네. 교회는 저 어렸을 때만 나가고 지금 1년에 두세 번 나가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 목사님! 예,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안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진철 씨를 지난번에 세워놨더니 애가 어리 빠졌더라고요. 나는 안 되시는 줄 알았어. 아니 숨만 쉬고 있길래. 왜냐하면 이게 내가 들어와도 되나? 이게 건드려도 되나? 뭐 이런 조심스러운 거. 아직은 이제 그 단계라서 제가 들어오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모니터하고 있고요. 사실은 맨땅의 헤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교회를 알아가는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고요. 그리고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봐주셔서 서로 이해하면서 풀어가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시간이거든요. 예, 예. 아, 역시 정말 정리가 되네요. 저희가 저번 주는 그냥 논스톱으로 갔잖아요. 예, 예, 정말 저도 예. 해놓고서 걱정되더라고요. 편집을 엄청 하려고요. 방송은 예, 예. 뭐든지 편집의 힘이야. 교회가 싫어요거든요. 예. 사실은 교회 싫어하는 분들이 이유가 있고 왜 그런지를 알면 우리가 고민해볼 만한데 교회가 싫다 그러면 내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유정승 씨는 교회를 네. 멀리했었죠. 그러니까 딱 성인되고 멀리하게 된 이유는요. 어린 시절은 딱 그거였어요. 항상 이제 청년부 이제 선생님들이 데리러 오잖아요. 집으로. 그 시간이 SBS 만화천국인가 만화왕국 할 때였어요. 우리는 용감한 거북이 특공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교회 가자. 중점의 목소리를 깔리는데 일단 싫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만화를 이렇게 재밌게 보는데 보려고 하는 순간 일단 거부감 있죠. 근데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나를 만화를 못 보게 하다니. 이런 생각 때문에 가기 싫었고 성인되고 나서는 딱 하나 했어요. 교회를 가자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같은 뭐 개그맨 출신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저기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뒤통수 친다 그러죠? 편하게 해도 돼요. 약간 충격을 줬던 분들이 저한테만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그럼 저곳은 도대체 그래 그거예요. 저곳이 교회가 음큼하대니까 뭐지? 거기 가면 다 이렇게 다니 교회 다니는 얼마 음큼한데 교회를 다녀서 음큼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모임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똘똘 뭉쳐다녀. 그래서 모임을 안 나가면 그거를 완전 왕따시키고 이지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딱 그분들 때문에 그런 생각 한 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잖아요. 특히 그렇게 저는 좀 인성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전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있죠. 6일 동안 죄를 짓고 하루 교회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사한대 한 다음에 씻고 그리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내 죄가 좀 더 없어지겠지. 그런 생각 약간 영업 마인드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큼해. 음큼해요. 음흉하고 너무 여러가지 얼굴 내가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렇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꾸미고 가요 교회 갈 때. 물론 어느 정도 갖춰지고 어딜 갈 때나 예의를 차리는 거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그게 보여요. 교회 오빠들 무슨 그런 분위기 만나는 있어요. 듯한 자. 그런 부류가 또 있단 말이야.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 네.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할 말이 없네. 당 떨어지시면 이거 네, 할 말이 없어. 미안하고 창피하고 예수 믿음 좀 저거 해서 사람들 아,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데 우리가 못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어.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 산다 그랬을 때 가방 들고 다니는 놈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방 내팽길 필요는 없잖아요. 네. 왜 쟤네들이 저런 가방 들고 다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가방을 또 매는 시기 뭐 마음에 든다든지 안 든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가방이잖아. 가방이 정말 명품이면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저놈이 나쁜 놈이지. 내 건 소중한 가방은 거지. 가방은 소중한 거. 난 이건 내가 가방 잘 들고 다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정확한 얘기들을 한 거야. 대부분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목사로서는 할 말이 없어.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뭘 얘기해 주고 싶은가 하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게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뭔가를 보고 그게 예를 들면 명품이라면 나는 그거 가질 거야.